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특별히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여기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오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형통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축복은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기만의 축복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성취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이라고 그러면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나 과업을 이루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과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자원과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것은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형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면 형통이 따라다니죠. 복을 따라다니거나 돈을 따라다니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늘 말씀 묵상하게 되면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모르면 안 될까? 오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았던 인물 중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고난이 없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간 거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에, 바로 그때 우리가 실패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게 됐고요. 바로 그때에 요셉이 그런 고난 중에 더 형통하게 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나중에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또 보디발에게 버림받잖아요. 형제들이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버림받았는데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거기서 형통케 하심으로 수 맡은 관장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 묵상 속에 형통의 비결을 담아주셨죠. 뭐든지 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계의 비결, 또 뭐 여러 가지 비결들인데, 그 중에 형통의 비결을 성경에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담아두셨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늘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정말 삶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삶의 노하우, 삶의 예술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이 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말씀 묵상에서 승리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의식의 변화. 우리는 전쟁 속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그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승리의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승리주의는 나쁜 것 같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쓸데없는 것에 이르는 사람들,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승리를 해야죠. 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삶에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뭐든지 먼저 의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려면 일순간의 행동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의식의 변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쓰면요, 세계관의 변화. 내가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 어떤 frame of thought, 생각의 틀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님은 한 사람이 계속 변화되기 원한다면 그의 행동이 아닌 그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이 돼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독서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우리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이잖아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의식의 변화를 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접촉이 될 때 그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말렉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먼저 승리의 의식, 승리했다는 경험을 애워드리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념한다는 말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드리라. 내가 말레글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원하신 건 영원한 승리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고, 진정한 승리는 영원한 승리고 또 궁극적인 승리잖아요. 마지막 승리하는 게 진짜 승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먼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말씀 묵상이 필요해. 두 번째는 말씀 묵상 통해 지혜를 얻게 돼. 지혜. 지혜의 핵심은 분별력이잖아요. 분별해야지 올바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전쟁에서는 자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를 알고, 그리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도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말씀 묵상이죠. 시편 119편 97절 98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근데 이렇게 지혜 가운데 놀라운 지혜는 언어의 지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언어가 뭐냐면, 나와 스스로 대화하는 언어예요. 내가 스스로 대화하면서 자기를 설득하기도 하고,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를 이겨내기도 하거든요. 저는 한때 제 언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비판하고 절망적인 언어로 내 자신의 영혼을 색칠했던 걸 경험하게 되죠. 인간의 영혼은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색깔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주로 일색한 게 뭐죠? 일색한 게 뭐죠? 원망이죠. 불평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바꾸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할 수 있다는 언어, 또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느낀다고 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언어에는 편집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설교하는 그 원고 양이 꽤 많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의 분량을 제가 준비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설교는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제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꼭 필요한 메시지의 핵심을 간파하는 편집 시간을 갖는 거죠. 목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금요일, 토요일 날, 심지어 주일 아침까지 끝없이 편집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압축된 엑기서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지혜가 있죠. 무엇을 말하며, 누구에게 말하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며. 여러분,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내가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해석한다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감정과 어떤 믿음을 담아서 표현해 들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딱 적합한 말하는 것. 마크 트윈의 말처럼 대충 적합한 말과 딱 적합한 말은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맞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잖아요. 또 언제 말할 것이며 또 말해야 될 거 말하지 않을 걸 분별하는 언어가 필요한데 이건 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항상 우리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언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또 쓰러뜨리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가 자기 자신과의 대화거든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화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사건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 해석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면 그건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흥미로운 스토리는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았다 게 아니라요, 수많은 굴곡 가운데 그걸 극복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고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들이 스토리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그 자체가 성경의 드라마잖아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가 묵상한 것들을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말씀 묵상이죠. 저도 부끄럽지만 어떤 때는 제가 행하지 못한 것을 가르칠 때가 많았어요. 근데요, 어떤 영성가가 한 말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행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건 제가 아직 실천하지 못할 때지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가르치는 것들이 내 존재의 부분이 돼서 제가 실천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묵상 통해서 담력을 얻게 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터집니까? 근데 여기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담력이 필요하다는 구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면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결혼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성교를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건다 모험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거 엄청난 담력이 필요해요. 저도 교회를 두번 개척했습니다. 또제삶 속에 도전적인 삶을 많이 살았는데, 뭐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죠. 하나님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접촉되는 순간 담력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담력, 담대함이잖아요. 그게 상을 주는 거죠. 히브리 10장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접촉이 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수 있다. 된다. 예,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엄청난 담력이 생기는 거죠. 또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묵상과 함께 그 배경까지 묵상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되죠. 네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로를 걷게 되는 거죠. 좌로나 치우치 말고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탈선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정해진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탈선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30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리리길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잠언 13장 19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도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후회하고 실수했던 것중 하나가 뭐냐면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무리했던 거죠. 이게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거죠. 썰물일 때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밀물을요. 파도를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처럼 막히면 기다리고 모아지면 또 나가고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이 흐름이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이란 이름으로 만용을 부렸던 때가 꽤 있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후회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고요. 흘러가는 걸 보죠. 보면 아 되겠구나,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일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그 만용을 부리는 거잖아요. 집착하는 거잖아요.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님께서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성공주의는 뭐냐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뭐다 동원. 노노노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바른 길은 좀 늦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인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네. 돋는 햇볕 같다. 그리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다섯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되잖아요, 고난. 여러분, 인생은 험하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는 거죠.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92절을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즐거움이 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고난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듭니까?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까? 고난이 우리 삶을 얼마나 무르익게 만듭니까?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거죠. 우리를 얼마나 온유하게 만드는지요.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네. 생각에서 오죠, 유혹은. 탐욕스러운 생각. 심지어 누가 유혹하지 않아 스스로가 유혹을 받잖아요. 네. 누가 유혹하지도 않아 스스로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네. 또 쉽게 포기하려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다 건강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걸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었다는 거죠. 이거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거룩한 글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접촉할 때,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그리고 성령님, 거룩하신 영과 접촉하고, 거룩하신 보혈과 접촉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어떤 그릇도 다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러워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쓰시는데, 우리가 그릇도 너무 더러워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깨끗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주 닦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설거지를 해보는데, 네, 설교용으로 가끔 합니다. 근데 너무 더러워지고 그리고 기름이 오래 끼면 이걸 닦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닦아내려면 상처가 납니다. 늘 날마다 닦는 것 괜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쓰임받게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 묵상을 지향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는 게 필요한, 노하우가 필요한, 모든 것에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한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잘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지속하는 건데요. 저는 뭔가를 지속하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일가를 이루려면요, 지속해야 됩니다. 10년은 지속하고 만 시간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래, 대체적으로 하다가 너무 쉽게 중단하고요, 쉽게 끝내죠. 그 쉽게 결론을 내리죠. 안 돼. 안될줄 알았다고. 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 안 받으면, 못 받으면 그러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고. 뭐가 그럴 줄 알아요?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성경에서 성실이라고 나와요. 성실. 성실한 말은 뭐냐면, 장경준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성실이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더해가는 거예요. 횟수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말씀 묵상의 유익을 거듭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어떻게 유익을, 저는 이 말씀 묵상에서 너무나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으로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었냐 그런다면 말씀 묵상이죠. 의식이 변화됐죠. 언어가 변화됐죠. 성품도 변화됐죠. 많이 바뀌었거든요. 결혼 전보다 지금 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디언 목사님이 쓰신 말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책에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강조해요. 성경을 묵상할 때 사실 우리는 인쇄된 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석양이나 작은 산봉우리를 묵상할 때도 사실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장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묵상 대상이다.
말씀 묵상할 때나 구원의 행사를 묵상할 때 또는 창조의 경이로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는 다만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수단이다. 퀴즈를 하다 보면 자기를 많이 성찰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성찰하다 보면 병적인 자기 성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성찰하다 보면요, 자기밖에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묵상하려면 자기를 한 번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10번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밖에 닮지 못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려면 더 나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성찰이 중요하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성찰하지 않은 사람은 살만한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병적인 관찰,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책도 한 권만 읽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는 사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삶 속에 변화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말씀의 접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접촉, 성령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다른 모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만남으로는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삶을 실험해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직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품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진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진지하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심각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즐거워해야 오래 하는 거예요. 뭔가 잘하는 사람 보면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건 너무나 진지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다. 세 번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계속 배우셔야 돼요. 또 옛날에 배웠다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 맥잡기 또 성경 통독 이런 과정들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떠나면 안 됩니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거든요. 다윗은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의 선지식, 뭔가 암송한 말씀이 있으면 그 암송한 말씀이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거나 가르칠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나 이미 암송하고 있거나 여러분 이미 깨닫는 것들이 전파가 되면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하나가 되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과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가 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경험하는 거죠. 그때 희열을 경험하는 거죠. 이럴 때 오는 아하라는 깨달음인데 이럴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나이돌핀인데 엔돌핀보다 수천 배가 더 좋은 나이돌핀, 그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아하 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성경 암송하셨죠? 디모데서 3장 10절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기획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앉아서 그러죠. 목사님 잘하나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과 제가 지금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를 만날 때 거기서 놀라운 그런 스파크가 나타나,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배운 걸 실천하는 거죠. 작은 거지만 실천해 보는 거죠. 카시아노스는 말하기를 목상의 삶은 실천 없이는 안전할 수 없다. 오디오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소개하면 이것은 토마스 왓슨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은 목상으로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가야 할 길로 행해야 한다. 즉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목상의 불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면 진리를 실천하기에 더욱 적합한 상태가 된다. 목상은 경건의 생명이고 실천은 목상의 생명이다. 네 번째, 말씀을 암송함으로 마음의 창고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암송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세김질 하는 동물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위가 네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찍 먹어놓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러죠. 대세김질 하는 것. 원리는 반복입니다. 반복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결과를 보려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횟수를 거듭하다면요.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날 깨달음이 옵니다. 양이 차면요. 확 열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묵상의 비결은 반복이다. 말씀 한 절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은 15번에서 20번 정도 큰 소리를 반복한 후에 그 구절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반복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 그 다음 표현이 좋아요. 당신의 영혼을 격려하는 것은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다. 다섯 번째, 말씀 묵상에 기술을 계속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모든 건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커뮤니케이션도 기술이 필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이 필요한데, QT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니 기술을 익히고 나면 쉬워지지만, 익히는 과정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우리 김수희 권사님이나 또 QT를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배우셔야 됩니다. 노하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거죠. 한술을 외우는 거잖아, 한술을. 또, 말씀 묵상에 관계된 책이나, 또, 영적 훈련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영성 훈련에.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나, 리차드 파스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토마스 머튼, 오대현 목사님, 또, 토마스 왓슨,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영성가들의 글을 보게 되면 흔히 나와요. 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글 읽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 제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묵상에 관한 글들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읽으시게 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 말씀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마음을 확장 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말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제가 애웠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읽었던 책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또 지나간 과거에 어떤 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지나간 과거의 아픈 상처나 고통들인데 그걸 덮어놓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면요, 그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꺼내서 치유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데 있으면요,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몸 안에 주차하는 걸 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성령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과정에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기억하고 치유하는 것, 이런 부분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의 창고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가 되면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큐티하지 마세요. 아니, 큐티는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영진 목사님을 처음 만났, 인격적으로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한테 처음 하셨던 말씀은, 일꾼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된다. 목사가 예배 안 드린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할 뿐이 예배 안 드린다. 목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은 길에 돌처럼 많은 것이다. 사역은 길에 돌처럼 많은 것이다. 예배자가 되라. 충격적.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 큐티하라. 또 하나는 성령사를 하되 영적 전쟁을 하라. 우리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오대현 목사님 쓰신 글을 봅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기본 진리는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은 말씀하신 예수님이 영이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계속 조금 더 읽어드리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주신다. 우리 모두 그의 신부다. 우리는 각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랑뿐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 주신 지식과 지혜를 나눈다. 우리 삶 전체를 서로서로 나누는 것이다. 자, 이제 성령을 맞아들이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기름 부음,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록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 완성한 다음에 다시 금토일 아침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편집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설교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2부, 3부, 4부, 5부 설교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가거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